뭐 호동님 동물 동물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추천한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여기 없다. 그래 결정됐지만 타임머신으로 가서 타고 가면 된다고 과학자들 이미 타임머신 만드는 방법 알고 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타임머신은 타임머신 만들어주면 된다고. 지금 만들 수가 없다. 기록을 달려본다. 4월까지만 사파리 월드를 운영하고 잠시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됐어. 날이 이제 더워서인지 아이스크림도 우걱우걱 잘 넘어가는 듯. 아니 뭐 요구르트 마신 것 같은데 보여 잘. 아이고 다 흘리네. 싶은 동물 뭔가요? 소. 아니 아까 고릴라 했잖아. 아 공룡 그거 티란 그거 브라키오. 브라키오. 호동이는 에버랜드에서 브라키오 사우루스를 보고 싶나 봐요. 야 김민준. 야 오빠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다 찾았어. 네가 아까 공룡 보고 싶다 찾았어. 저 숨어 있어 저 위에. 저기 하늘에 저기. 진짜 느리네. 봐 이거 시청자들아. 시청자야. 보이니? 보인다. 우와 저렇게 큰 거북이가 있네요. 시청자들. 아니 어쩜 이렇게 크냐 이거. 막 흔들면 안 보이지. 야 막 흔들면 가만히 서 있어. 이게 베르키 거북. 나한테 눈싸움을 그한다. 뒤로 넘어져. 이게 엄마비야. 나는 이제 그거를 때리려고. 봐봐 아빠 봐봐 얘네들 또. 또 왔어? 끼끼 했어? 드디어 등장 흰 손 긴 팔원숭이.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타? 한 팔로? 여기 간다 또 얘 간다. 오이 뭐 날라다닌다 그냥. 날라다. 어이구. 어이. 어 엄청 빠르다. 파크로 보인다. 얘 온다. 나. 야, 얘 온다. 야, 한 팔로 쓱. 아까 원숭이 봤죠, 여러분. 아까 원숭이의 싸움 정말 대단했죠.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 원숭이의 싸움이 아니고 원숭이들이 신나게 재미있게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뽀뽀와 뽀동이가 이번에는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가려나 봐요. 응. 기대한다. 그래 그 기대. 올 때마다 뽀뽀와 뽀동이의 관심사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물들만 보고 가네요. 스카이웨이를 타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아래 카니발 광장에서는 공연이 막 시작되었네요. 화창한 봄날, 뽀뽀와 뽀동이가 모처럼 자연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추억 쌓은 만큼 한층 더 성장한 우리 뽀뽀와 뽀동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세요.